첫째, 평가 제도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 경쟁률, 기업별 평가 점수, 평가 의견, 선정 점수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R&D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 의견도 참조하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연구자가 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 제출해야 했던 모든 종이 문서들을 일체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 평가, 변경 등 일련의 기술 개발 과정을 전선하여 연구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액 기술료 제도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도 부과하고 있어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기업에게 지원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선행 특허 전수조사에 소요되었던 예산 약 1억 5천만 원 정도도 절감하여 R&D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는 더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해당 기업과 연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연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연구비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